부산 엑스포 유치의 최대 분수령이 될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경쟁국들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데요. 이번 총회는 11월 개최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이 표심을 굳히는 승부처여서 사활을 건 유치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는 179개국 회원국이 총 집결합니다. 현재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권을 두고 부산,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4개 도시가 경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4대 그룹 총수와 국회의원, 부산시까지 원팀을 꾸려 파리로 향합니다.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열리는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각 후보국이 엑스포 준비 사원과 개최 이유를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입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가수 싸이, 학계 전문가와 스타트업 대표 등 4명이 현지에서 연사로 나섭니다. 성악가 조수미,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영상에 등장해 문화를 앞세운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최대 경쟁국으로 꼽히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도 이번 총회 기간 프랑스 파리에서 직접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그만큼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내일은 회원국 핵심 관계자들을 초대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공식 리셉션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와 정치권, 외교 인사들이 각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표심을 공략합니다. 파리 곳곳에는 부산 상징 깃발을 내건 부산 로드가 조성됐습니다. 부산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설치돼 현지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